메이저리그 핫 이슈와 함께하는 MLB 톡으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안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M스포뉴스 정재열입니다. 안녕하세요, M스포뉴스 황영순입니다. 네, 아 정말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그것도 네. 좋은데 7이닝 실점 완벽한 피칭. 아 정말 류현진 선수답습니다. 완벽했습니다. 류현진 선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의 모든 장점을 한 대에 모아서 그 류현진이라는 장점을 모은 선수가 나와서 던진 것 같은 투구였어요. 네. 다 잘한 선수. 네, 모든 다 잘한 선수. 오늘 경기 네.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다라고 좀 풀어주신다면? 정말 팔색조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경기 초반에는 사실 1회 투아웃을 잡고 프리먼 선수한테 안타를 맞았잖아요. 그 다음에 닉 마카키스한테 뭐 체인지업을 던져서 땅볼을 유도했고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삼아서 위기를 탈출했고요. 그 이후에는 뭐 신형 커터, 저번에 이현우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신형 커터를 활용해가면서 또 경기를 풀어나갔고 또 막판에는 포심을 또 빠르게 던지면서 끝까지 힘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백구가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그렇게 이악 물고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류현진 선수가 오늘 굉장히 결의가 대단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리고 네. 그것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. 사실은 다저스의 1차전은 컷쇼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로버츠 감독이 결정을 잘한 거 맞나라는 생각 때문에 류현진 선수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. 많이 부담스러웠죠. 현지 언론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뭐 에이스 컷쇼를 배려를 안 해주는 거 아니냐. 네.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 류현진 선수가 당연히 오죽 부담감이 엄청 났겠죠.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에도 얼굴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. 네. 막 많이 긴장을 했는지 경직되어 있는 표정을 지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좀 더 잘해야겠다는 열의가 생겼는지 맨 처음부터 전력 투구를 하더라고요. 류현진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은 바로 알 수도 있다는 게 처음 구속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류현진 성적이 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구속의 편차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렸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의 평균 구속이 시속 92마일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어깨 부상을 당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이렇게 구속인데요. 그만큼 얼마나 류현진이 전력적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컨디션도 정말 좋았고요. 네. 그러면 로버츠 감독의 선택은 옳았을까요? 완벽했습니다. 오늘만큼은 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로버츠 감독이 너무 좀 그렇게 얘기 안 했었어요. 그렇죠. 네. 너무 퀵쿠크를 네. 많이 하는 거 아니냐, 불펜을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를 믿고 100구 이상씩 던지게 하면서 무실점으로 또 경기를 류현진 선수가 잘 맞췄잖아요. 결과론적으로 보나 뭐 이후의 상황으로 보나 뭐 로버츠 감독의 선택은 완벽히 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. 네. 경기를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상황들도 재미 요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. 네, 재미있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4회 프리먼 타석이었죠. 프리먼과 상대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프리먼을 정말 그 프리먼이 그동안 류현진 선수 때 엄청 강했어요. 그다음 워낙에 애틀랜타의 간판 타자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프리먼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6구 승부 때 어떻게 땅볼이었죠? 땅볼을 유도를 해내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선수들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. 뭐 당연 아니 근데 아웃 카운트가 두 개였던 거 막 두 개밖에 안 됐던 거예요. 근데 네. 류현진 선수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뭐 더그아웃에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많이 웃었어요. 네. 네. 막 미소까지 짓더라고요. 이게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얼마나 또 집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외에 또 재밌다고 하긴 그런데 류현진이 첫 안타 포스트 시즌 들어서 첫 안타를 쳤죠. 네. 뭐 잘 생각해야 돼. 네. 보면서 역시 베이브 루스다. 오타니는 누군가. 네. 오타니 전혀 부럽지 않다. 네. 또 네.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 처음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3안타를 쳤습니다. 네. 그만큼 워낙에 또 류현진 선수가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타격이 통하는 거 아닌가? 다 통하고 있어요. 네, 역시 그런 류현진 선수가 오전에 있어요. 그렇게 좋은 경기를 펼치고 나서 뭐 점심시간에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류현진 했을 거고 네.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. 네. 예, 그러면 모두들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쵸. 류현진 얘기를 할 텐데 난 야할 멋이다. 하지만 내가 이거 한마디만은 아닌 척할 수 있다. 아닌 척 한마디 한 번. 너희 후반기 류현진 복귀 이후에 부상 복귀죠. 부상 복귀 이후에 볼넷 몇 개인지 알아? 괜찮다. 괜찮다. 몇 개일까요? 몇 개일까요? 몇 개요? 9경기는 알아요. 9경기는 네. 알아요. 네. 맞습니다. 오늘 없었고. 네, 오늘 없었고요. 몇 개일까요? 일단 정규 시즌 9경기로 따졌을 때는
볼넷이 단 5개였습니다. 아... 한 경기에 한 개도 안 내줬다는 소리잖아요. 진짜 5개? 네, 그러니까 9경기에서 5개요? 9경기에서 5개밖에 안 내줬고 무볼넷 경기가 5개였어요. 와...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내준 경기가 지난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전 2볼넷 경기였습니다. 한 경기 2개? 네. 아... 그게 부상 사타구니 부상 복귀 이후 최다 볼넷 경기였어요. 장전했습니다. 진짜. 아는 척 한마디. 네. 너 샌디 코펙스가 류현진 끝나고 기립박수 쳐준 거 알아? 네, 그거 한마디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네, 코펙스는 아, 다저스의 전설이죠. 인정한, 그도 인정한 류현진. 이렇게 가는 거죠.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1차전부터 이제 뭐 LA 다저스의 에이스라고 류현진이라고 쓰고 에이스라고 읽는다 이렇게 현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경기들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도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네. 오, 네. 너무 준비 많이 하셨는데. 너무 하셨는데. 네. 너무 많이 하셨는데. 화면 대전 나왔습니다. 네. 얼마나 예쁘게 하나 볼 거예요. 오, 예. 요즘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해보고 있을까요? 네. MLB는? MLB톡.